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온산공단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저 섬이 바로 천연기념물 목도섬입니다. 저 섬을 보시면요, 옛날에 여기 온산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여기 온산읍에 50년 가까이 살면서 아름다웠던 옛날 온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오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. 권오룡 작가님이십니다. 권 작가님,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, 예. 그, 저희 뒤로 보이는 저 섬이 바로 목도섬이죠, 그죠? 목도섬이라 하기도 하고, 동백섬이라 예. 하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이야, 그렇군요. 야, 그 섬이 그 지금 봐도 예쁩니다. 예, 예쁘죠, 예. 그 작가님께서 이 온산 바다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요. 사진을 그 찍으신 지는 오래됐습니까? 네, 오래됐습니다. 거의 70년대 중반부터 계속 찍었으니까요. 지금 뭐 횟수로 따지면 한 뭐 40년 되나요? 50년 되나요? 그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온산 바다에 이 사진을 그리 찍게 됐습니까? 여기는 다 해변을 끼고 있는 어촌 도시였어요. 어촌 도시로 해변을 끼고 가면서 동네가 크고 작고 한 동네가 한 20여 개 동네가 되는데 1974년도 4월 1일부로 해가 이제 그 온산 국가공단 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없어져야 될 동네가 됐어요. 근데 없어질 때 한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먼저 없어지고 공장을 일부 짓고 또 차차차차 없어지는 나중에 보면 이제 다 없어지는 동네인데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 자료를 누군가는 찍어야 된다. 어? 이 자료는 뭐 꼭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좀 발품을 팔았죠. 예. 그 작가님께서 기억하시는 옛날 온산 이 바닷가는 어땠습니까? 진짜 온산 바닷가는 지금 공단이 안 들어왔다면 청정지역으로서 관광도시로서도 굉장히 충분했다. 어? 그 이어지는 백사장을 보면 뭐 동양의 나프리보다도 더 멋졌다고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. 그때는 지금 딱 요 시기죠. 요 시기 때는 예. 이렇게 벚꽃이 만발을 했어요. 오, 그러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.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죠. 특히 이 차례는 관광버스로 뭐 발도들 틈이 없을 정도로 상충객들이 많이 모였어요. 그때는 이 섬 가운데에 하얀 저 벚꽃이 많이 폈네, 그죠? 예, 그때는 벚꽃이 굉장히 많았죠. 예. 오. 지금은 벚꽃이 별로 없는데 저쪽 왼쪽에 벚꽃 한 그루 있네, 그죠? 하얗게 네, 나무 그렇죠. 한 그루 보입니다. 요거는 이제 이게 동백섬인데 아,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예. 이게 목도 마을이군요. 네, 그 목도 마을이죠. 예. 아, 섬이 그 진짜 외 따로 있고 그 앞에 마을들이 제법 컸습니다, 그죠? 네, 마을들 제법 컸습니다. 요거는 무슨 사진입니까? 이거는 이제 당월 마을이라고. 아, 당월. 예, 여기서 예. 목도 지나가면 저쪽에 저 달포, 예. 이진, 그 다음에 온산이 당월인데 이 온산의 가장 큰 동네가 당월이었어요. 한 300가구가 살았죠. 여기 온산 바다에 있는 마을 중에 제일 큰데, 그죠? 예, 제일 큰 동네라고 그랬죠. 또 다른 옛날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. 이게 바로 이제 지금 SOL 부지인데요. 산안이라 하는 동네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백사장을 보십시오. 그야말로 동양의 나폴이 예?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와, 이게 전부 백사장입니까? 예, 밑에 백사장이죠. 그리고 이런 좋은 풍경이 만약에 공단이 안 들었었다면 뭐 관광도시로서도 이색이 없었다. 이 배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림같이 떠 있고, 아, 그 이제 해안 뒤로 그 논들이 이렇게 쫙 밭과 논이 있네, 그죠? 그렇죠. 아하, 옛날 사진이네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 그 우리가 주산물이 잡히는 고기가 방어, 삼치, 민어조기, 뱅어, 칼치 이런 게 많이 잡혔어요. 이 동네에. 바다 경치도 좋고, 생선도 많이 잡히고, 네.
살기 좋은 온산 마을이었네, 그죠? 그렇지, 살기 좋았어.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, 아이고, 이 코에 뭐 냄새가 솔솔 납니다, 그죠? 저 숲은 그래도 뭐 괜찮은 모양입니다, 그죠? 네. 매일 이렇게 뭐 냄새 맡고 있어도. 지금 저기 들어가면 이제 돈백나무가 이제 지금 후박나무가 대세입니다. 거의 후박나무로 꽉 채워졌어요. 그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숲이 우거졌어요. 작가님이 사진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뭡니까? 국가공단 고시가 되고 갈 때는, 그때는 뭐 이사를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처럼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돼요. 수용을 당하면 어차피 가야 되는데, 이 큰 동네가 20여 개 큰 동네가 들어가면서도 아직 그 역사관이라든가 어떤 이 사람들이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사료관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역사관이 세워져서 명절 때라도 가서 손잡고, 3대가 뭐 아들, 손자 손잡고 가서 이게 옛날에 우리 마을이었다, 이게 옛날에 우리 논이었고 밭이었다, 이렇게 설명도 해가면서 1세대들 머릿속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어땠다고 설명해줄 자료가 없다 이거지. 늦지만은, 많이 늦었지만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뭐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. 이 아름다운 이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이주민들의 그 어떤 아픔과 아쉬움이 컸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예. 개인적으로 저도 그 어릴 때 저희 그 대고모 할머니께서 이 목도 마을에 살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여기 와서 이제 깨도 잡고 고동도 잡고 한 기억이 납니다.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참 저 섬이 저렇게 남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. 그죠? 그렇죠. 예. 예. 저게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,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매립돼가지고 다 공장화 됐을 겁니다. 예. 작년까지 원래 30년 후식이 이제 들어갔는데, 그 원래부로는 이제 이게 후식이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옛날처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10년이 더 묶였어요. 30년이 넘도록 작가님께서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해오셨는데요.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뭐 직업이 또 사진이고 취미가 사진이고 하니까 계속되는 사진 작업을 해야죠. 역사가 없는 미래는 없다. 그래서 이제는 뭐 온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을 특히 남울주 지역에 변해가는 과정을 담아가지고 항상 역사에 남기겠다, 그런 저 생각입니다. 예, 이맘때가 되면요 저 목도섬에 동백꽃이 활짝 핍니다. 그 작가님하고 제가 잠시 저 목도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. 우와, 선생님, 이 바닥에 동백꽃 떨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. 우와, 바닥이 막 붉었습니다, 이게. 네, 그림 같습니다. 예. 네. 와. 와,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예, 아름답습니다. 어, 작가님 어떻습니까? 이 동백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까? 예, 동백꽃은 뭐 정말 아름다운 게 이 주도생은 색깔이 진짜 진하고. 예. 어디 뭐 다 색깔이 거의 같아요. 밝고 진하고. 그런데 특히 뭐 부산 동백섬이나 그 여수 오동도 뭐 이렇게 가서 동백섬 보더라도 좀 색깔이 뭐 연분홍색도 있고 뭐 서로 색깔이 한 색깔이지만 틀리는데 이거는 진짜 진한, 예?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색깔은 여기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 이맘때가 되면 이 목도섬에 이 동백꽃 보러 상춘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던데요. 예. 기억나십니까? 예, 부산 동백섬보다는 여기가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. 우와, 그래요? 예, 벚꽃과 동백꽃을 어울려가지고, 예, 이 봄은 그야말로 울산의 최고의 명소. 예. 예.
와, 선생님, 이 후박나무 막 억수로 멋있네, 얘. 멋있고 또 오래됐습니다. 한 100년, 수명이 한 100년은 될 것 같죠? 와, 이게 100년 된 후박나무입니다. 예. 이렇게 멋진 후박나무는 딴 데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방풍 역할도 하고, 종사하는 사람들이 방풍 역할을 해줬다고 하네요. 옛날에도 이 후박나무가 이렇게 멋지고 컸습니까? 옛날에는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.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컸네요. 이 가지가 옆으로 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막 크게 벌어졌네, 그죠? 그렇죠, 예. 하하. 햇빛이 날씨에 좋습니다, 그죠? 후박나무? 오! 물이 있습니다! 오우! 우와, 우물이 억수로 깊네, 그죠? 예, 50m는 넘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 오, 여기 어떻게 우물이 있습니까? 예, 그래서 옛날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절이 있었습니다. 아, 절이 있었습니까? 간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, 예, 예. 지금 공단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절이 이제 덕신으로 옮겨갔어요. 아, 조그마한 섬에 어떻게 물이 이렇게 놓죠? 예,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절이. 예. 뭐, 선생님도 저, 뭐, 밥을 먹어야 되니까, 예. 이 물로. 밥을 해 먹었죠. 오, 설마 이 물이 짠물은 아니겠죠? 저도 맛을 봤는데 짠물은 전혀 없습니다. 아, 옛날에 이 물 드셔보셨습니까? 예, 예. 물맛이 어떻습니까, 그때? 물맛 좋았죠. 네, 좋습니다. 오, 이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니까, 그죠? 그렇죠. 이 속에서 나오는 물도 아주 맛있겠습니다. 우리가 그 생각할 때는 바로 바다 옆이고 하니까 짠물이, 예. 짠물이 올라오지 않겠나 했는데 전혀 짠물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생수로서 최고의 어떤 생수였습니다. 여기서 보니까요, 저 파이프라인이 섬하고 너무 가깝습니다. 그 천연기념물이란 말이 참 무색할 정도네, 그죠? 그렇죠. 이제 상춘객을 불러올 수 있는 그 공원의 역할은 끝났다고 봅니다. 다시 휴식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상춘객들을 갔다 왔다 갈 수 있어도 이제 그 공원의 역할은 끝났다고 봅니다. 옛날하고 비교해서 숲이 많이 변했습니까? 아니면 그대로입니까? 보니까 휴식인들 한다고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 발길이 안 닿으니까 더 뭐 좌절적인 생각하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.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도 엉망이고 관리를 안 해서 죽는 나무도 많고 나무를 갖다 베주고 베주면 베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전신 뭐 고사하는 게 많고 뭐 덩굴에다가 사람이 못 다녀 이제 하늘이 안 보여요. 야, 이 공장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보면 조금 우리 작가님 마음이 우울하시겠습니다. 예, 뭐 자연을 순수한 자연을 찍는 사람으로서는 좀 우울하죠. 옛날 옛날 그 회상하면 참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그 생각도 듭니다.